this area, some of my beliefs become a fantasy, and some of my fantasies become a belief.다 모든 게 선배님이신 우리 진기 형님이 정말 옆에서 정말 친절하게 너무 하나하나씩 다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셔서 정말 의지하고 제가 조금이나마 편히 연습할 수 있었고 네,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스쳐 지나며 갑자기 나를 흔든다 누군가의 눈빛으로 정해지는 이야기는 그렇게 멀어져가며 영원히 나를 흔든다 처음부터 그대였죠 나에게 다가올 한 사람 내 눈빛이 말을 하죠 나나 나의 사랑 You are my입대해서 내년 10월쯤에 전역할 예정이고요.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올 테니까 많은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래도 제가 영화 때문에 그런지 다들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일단 저는 단체 생활이 처음은 아니어서 그렇게 힘들진 않았고 일단 생활은 행사에 지원되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주로 맡은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악기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보컬을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면회 와달라는 연락이 가끔은 왔었었고 근데 저도 그때 너무 바쁘게 지내느라 그런 얘기를 무슨 마음으로 했는지 이제 알 것 같기도 하고 네, 사람이 되게 그리워지는 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생각하던 것보다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고생했어. 필승!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1사단 73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해병 1병 최민호입니다. 네, 저는 이곳에서 선임분들, 그리고 동기, 그리고 후임분들과 그간 사회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배우며 열심히 훈련하고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입대한 지 어느덧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지금은 벌써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온기가 담긴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는 역시 소중한 따뜻한 편지 한 통이 그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병무청에서 진행하는 군장병 감사편지 보내기를 통해 대한민국 국군 장병을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나라를 지키는 대한민국 모든 청춘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금도 대한민국의 정의와 자유를 지키고 있는 해병대 전우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필승!